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 우리나라 봄날씨에 취약한 친구들입니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메약국가의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재배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통기성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합니다. 보통 땅속에서 수확하는 친구들은 알맹이를 심어주는데요. 고구마는 줄기를 심어줍니다. 고구마는 왜 줄기를 심어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이라고 하는 싹이 나오는 부위가 적습니다. 감자는 보통 3, 4개가 나오지만 고구마는 한두 개가 끝입니다. 보통 100개 이상 심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부담이 생깁니다. 고구마는 낮은 온도에 취약한데요. 한국의 봄 날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줄기를 심고 고구마가 생길 쯤에 여름이 됩니다. 고구마가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시기를 맞춰주기 위해 줄기를 심어줍니다. 고구마 줄기를 고를 때는 길이가 30cm, 줄기가 굵고 마디수가 7개 이상인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수분이 마르거나 햇빛이 강하면 죽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후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봄비가 내린 직후 5월 초에 심어줍니다. 줄기는 하루 정도 물에 담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심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고구마 줄기 하나와 줄기를 심어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비닐 안에 수분이 마르면 죽기 때문에 최대한 비닐을 보호해서 심어주기 위해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선으로 찔러 심어주고 흙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30cm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간격이 멀면 크게 자라고 좁으면 작게 자랍니다. 고구마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물고구마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줄을 심는데 네 묶음이 필요했습니다. 2에서 3만원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초반 줄기 관리만 잘해주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특별하게 해줄 것은 많이 없어요. 마무리로 흙을 덮어줍니다. 검은 비닐은 햇빛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줄기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줄기를 위로 세워주면 더 좋아요. 고구마 심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줄기가 죽어도 잘 큰 줄기를 잘라 심어주면 됩니다. 두세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고구마를 심고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적셔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